오늘 또 우리 돈의 흐름, 또 ETF의 흐름, 그것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ETF는 역시 시장 따라서 가슴 쓸어 내렸다가 조금 괜찮아졌습니까? 아유, ETF는 괜찮아졌다라는 표현 쓰기가 좀 애매했던 게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던 ETF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제외하고 한번 수익률로 한번 쭉 봤더니만요. 오늘 뭐 거의 그 원유 관련된 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8% 가까이 빠졌고요. 반대로 오른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3% 4%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빠진 폭에 비해서 오른 종목의 폭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 ETF 시장도 오늘 많이 험난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일단 뭐 제가 준비한 네. 것은 이번 주에 또 아, 오늘 탁프로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쳤지 않습니까? 5월 11일이 만기일이에요. 5월 11일 내일이요? 네.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 5월 12일이 만기일이에요. 12일. 아. 예.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은 항상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오면 나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금융투자는 굉장히 단기성 차익 거래를 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만기일 날 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 앞서 탁프로님께서 선물 포지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옵션 포지션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지수가 343이거든요. 예, 지금 지수가 코스피 100 기준으로 보시면은 34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가 지금 외국인들이 옵션 추정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전정규 위원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철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만 제가 범위를 좀 넓혀 드릴게요. 그 전정규 위원이 누구죠? 아,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담당하시는 아. 위원님이시고요. 특히 중국 쪽 많이 보시는 아, 분인데 요철 구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딱 보이시죠? 딱 지금이 요철 구간에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과속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간 정도에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 걸쳐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그래프인 거죠? 옵션 추정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이 옵션 매매를 했을 때 네.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사고 그런 걸 조합해 봤더니 이런 페이오프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표시해 놓은 요 구간이 현재 지수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정도 수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위로도 크게 움직일 거고 아래로도 크게 움직일 거다라는 쪽에 좀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그림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겠죠? 아닙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전 처음 봤어요. 아니요. 제가 방송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저 옵션 추정?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게 시계열로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만기 단위로 끊거든요.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 3 빼고 4, 5 뭐라고 부르죠? 만기를 옵션 만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만기 포지션은 한 달 단위로 끊어서 그 외국인들이 이런 포지션, 이런 포지션을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거의 양매수에 가까운 포지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거는 어떤 의미 있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한테? 시장의 변동성 측면에서 네.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저 요철 구간에 있으면? 네네네. 아. 마치 우리가 과속 방지턱이 앞에 있으면 네.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이 속도를 줄여놨는데 만약에 앞서 과속 방지턱을 넘었어요. 앞에는 과속 방지턱이 없어요. 근데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그 도로가 속도를 내기 참 좋은 도로라는 얘기거든요. 속도를 내기 참 좋은 도로니까 너는 알아서 속도를 못 줄이니까 내가 방지턱을 만들어 줄게 이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지턱을 넘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앞으로는 방지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달리겠죠. 더 속도를 내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더 달린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변동성이야. 변동성이 달린다. 네네네.
주식이랑 다르게 이제 에쿼티랑 다르게 옵션은 사실은 변동성이 높을수록 옵션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아무튼 외국인이 그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렇게 양쪽의 변동성을 다 지금 취하겠다. 변동성이 큰 거에 베팅을 해서 돈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위든 아래든. 근데 이제 약간은 아래로 갈 때 좀 더 편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네요. 그래서 이제 탁프로님께서 여기서 이 옵션 포지션과 결합을 하셔야 될 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입니다. 오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늘어난 미결제 약정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옵션 포지션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로 크게 가거나 아래로 크게 갔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으니까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래쪽으로 크게 튀지 않을까 뭐 그런 심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저 그래프를 보면. 아, 아래쪽으로 많이 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선물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포지션들을 잡고 있구나라고 알아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럼 얼마 정도 맞았냐? 제가 볼 때는 정확히 5대 5인 것 같아요. 진짜로 뭐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선물 신규 매도를 했을 때 다음 날 물론 길게 놓고 봤을 때는 하락이 맞긴 많았어. 네, 맞아요. 많았는데 당장 내일이나 단기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었다. 근데 이제 사실 이틀 연속 이렇게 신규 매도가 나왔을 때는 약간은 지나치게 공격 위주로 할 때는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가 조금 낫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말씀인 거죠. 만약에 5대 5 정도면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신규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여러 번 잡고 간다고 하면 조금 긴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외국인들이 조금 맞추는 확률이 한 6대 4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익의 이익의 추정치, 즉 미래 이익의 예측의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동일한 개념인데 저는 그것을 선물, 즉 미래 가격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예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 되게 좋아 보여요. 저도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많이 감정이 개입되고 우리가 사실 투자자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되게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2,500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네. 저점에서 2% 가까이. 그러면 이제 그냥 풀매수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게 파생시장 이런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경계를 하고 있네. 이런 시그널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늘리고 있네. 그러면 약간 이제 그런 어떤 크게 이제 무게를 힘을 줬던 부분을 살짝 빼는 뭐 그러면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어떤 경험도 괜찮지 않을까? 나의 포지션을 정할 때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이건 분명히 V자 반등 각이야 생각하고 레버리지 땡겨갖고 풀매수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 움직임을 보니 이 외국인들은 다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것 같네. 그러면 함부로 들어가서 안 되겠다는 조심을 할 수 있다. 약간의 밸런싱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ETF 방송이니까 ETF 신규 상장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상장될 것을 통해서 ETF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어떤 마인드인지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화면 잠깐 주시면 이제 코드 번호 미리 따는 표준 코드 조회라는 것에서 앞으로 나올 ETF들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날짜 순이니까 뭐 역산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신한자산에서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2차전지, 액티브, 글로벌 플랫폼, 메타버스, 액티브 이 종이 나올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한국형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ETF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걸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가 좋아? 한국 전기차가 좋아? 차이나 2차 전지가 좋아? 한국 2차 전지가 좋아?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차이나 쪽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2차 전지가 낫지 않겠어?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실적이 더 좋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신한자산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먹히는 ETF 테마는 컨셉은 그래도 전기차나 2차 전지니까 거기에 한국형이란 말을 붙여서 뭔가 좀 한국 쪽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가 재밌는데 키움 히어로즈 리츠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한화 아리랑 FNK 리츠. 그러니까 두 회사가 공교롭게도 똑같이 리츠 ETF를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은 리츠라는 상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고금리,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배당이 들어오는 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를 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방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리츠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한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물가채. 물가 연동채. 물가 연동채. 물가가 올라가면 쿠폰을 더 주는 채권이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한국에는 없었거든요. 미국에 네. 있었던 그런 채권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염두에 둔 채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아, 역시 한국에서 잘 먹히는 것은 2차 전지나 전기차야. 그렇지만 이제 한국형으로 좀 바꿔 가지고 한국에 포커스를 둬야 돼라는 심리와 함께 리츠 지키자. 이제는 지키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됐다. 그리고 물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좀 상품 라인업을 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요거, 상품이 나온지를 봐도 우리의 투자 상황들을 예측하기가 쉽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네. 역시 여기서 혹시 배당 귀족 보이시나요? 예, 네, 배당 귀족. 예, 네,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었는데요. 네. 보통 배당 귀족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배당액을 늘린 회사를 배당 귀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리츠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그 종목들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장의 그 선도적인 사업자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걸 바탕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채권 성격의 주식.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ETF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은 특히 ETF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좀 지키자.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뭔가 굉장히 변동성 있는 테마형 ETF를 출시하기보다는 네. 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막 갈 거라는 예상은 안 하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갈 거라는 예상 안 한 게 아니고 네. 갈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지금 다 전사한 거죠. 더 지금 여기서 더 고고를 외쳤다가는 네. 더 돌멩이 맞으니까 일단 좀 잠수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은 이럴 때는요. 시장이 망가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엄청 크게 들립니다.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 와서 야 이제 끝나서 주식 사야 돼. 지금 바닥이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 본인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게 아시죠? 네. 뭐 그런 거죠 뭐. 네. 언제나.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신규 상장되는 네. ETF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좀 설명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내일도 네 종의 ETF가 신규 상장하고요. 아리랑 한화에서 미국 대체 투자 제가 탁프로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블랙스톤이라든지 KK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구성된 미국 대체 투자 ETF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액티브 ETF의 강자인 타임폴리오가 S&P 500 액티브 나 S&P 500 이길 수 있어. 나스닥 100 액티브 나 나스닥 100 이길 수 있어. 라는 좀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좀 ETF가 출시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부터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산에서 대한민국 국고채 액티브 이것도 약간 좀 특이한데요. 보통 국고채면은 듀레이션 잔존 만기에 따라서 뭐 몇 년 몇 년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국고채 액티브 ETF는 잔존 만기를 6개로 구분해가지고요. 아마 그 6개를 뭐 지금 듀레이션을 좀 짧게 가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듀레이션 짧은 거에 웨이트를 많이 두고요. 아니면 듀레이션을 좀 길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듀레이션이 긴 국고채 ETF에 웨이트를 두는 약간 좀 재미있는 ETF가 나와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중에서 대체 투자 ETF는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좀 많이 아실 수 있는 게 그 브룩필드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룩필드? 브룩필드? 예. 예. 처음 들어봅니다. 이 파크원 옆에 있는 건물 주인입니다. 현대백화점? 아니요, IFC. IFC. IFC 주인이에요. 아, 그 주인이 브룩필드예요? 네, 예, 예. 지금 IFC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뭐 신세계가 4.4조? 그 정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IFC가 1, 2, 뭐 3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합쳐서 예. 4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 가격이 2조인가 3조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브룩필드가? 네네네. 아, 한 1조 이상 먹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대체 투자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오피스 빌딩 중에서 네? 가장 오피스 빌딩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브룩필드가 2등이고요. 네. 블랙스톤이 1등이에요.
블랙스톤이 전 세계에 있는 오피스 빌딩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부동산과 같은 대체 투자도 이런 금융 자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왔다. 이게 이 상품의 컨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 투자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공부자님. 대체 투자의 전망. 저는 괜찮게 보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IFC 예를 제가 드려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는 건물은 좀 틀린 얘기지만 강남역에 있는 건물들도 금융 자본들이 들어와서 펀드가 들어와서 그 펀드 그 빌딩을 리빌딩 한 다음에 또 더 높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파는 그리고 또 거리를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 투자가 지금 상황이라면 괜찮다. 네, 괜찮다라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도 괜찮다. 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IFC도 사실 공실 많아가지고 좀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쿼티 중심 또는 채권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뭐 대체 투자라든지 커머더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도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시간에 오늘 황제님이 오십니다. 황제요? 황제. 엠퍼러. 예. 네. 마지막 그, 황제. 우황제시라고 네. 와, 네, 멋있다. 현명한 반도체 투자라는 책을 쓴 멋있는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아유, 저는 가슴이 요즘 커진 모양입니다. 갑자기 가슴 단추가 떨어졌어요. 응? 이거 커진다고요? 네, 가슴이 요즘 걸컥하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가슴 제가 큰데. 아, 이렇게 또 섹시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섹시 대결. 네. 네. 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 최창희 본부장님은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